새로 브리핑입니다. 아이폰 10R 예, 1080p 그러니까 FHD도 지원 안 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 질문 되게 많으신데요. 제가 그래서 아이폰 10, 뭐, 노트 9, V40 그리고 아이폰 XS Max를 함께 동영상을 틀어서 이제 어떤 느낌인지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카메라를 통해서 보여지는 LCD 그리고 혹은 OLED의 어떤 출력 자체에 의해서 약간 왜곡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제가 일단 블라인드 테스트로 해서 어떤 영상이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테스트를 한 다음에 구독자님들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자, 1번 영상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심심하니까 제가 나레이션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 영상 같은 경우는 보시면 색감이 상당히 괜찮은 걸 보실 수 있어요. 뭐 노란색이든 녹색이든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저런 벌레 색상까지도 아주 선명하게 잘 표현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왠지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이게 딱 어떤 제품인지 아마 이 제품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막상 촬영할 때는 별로였는데 촬영하고 나니까 1번의 색감이 상당히 좋다는 거를 한 번 더 알게 됐어요. 제가 평소에 사용할 때 블루라이트 모드를 해놓고 써서 그런가 잘 몰랐는데 색감이 상당히 괜찮은데요? 자, 2번으로 넘어갈게요. 2번 제품의 영상입니다. 살짝 흔들리는데 제가 이거 조율을 잘못해가지고 2번도 마찬가지로 만만치 않은 브랜드의 제품이죠. 역시 디스플레이 명가다운 그런 표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1번보다는 조금 선명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또 이렇게 녹색이나 선명도라고 하기에는 채도 면에서는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오히려 1번이랑은 또 확실하게 자기들 성향이 다른 것 같아요. 얘도 평소에도 제가 블루라이트나 뭐 절전 모드를 사용하다가 이렇게 다 해제하고 완전 풀 모드에서 사용을 하니까 아, 역시 이 브랜드 제품은 디스플레이가 맞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최근에 제가 사용한 기계 중에 가장 만족도가 높은 디스플레이를 가진 제품인데요. 사실 생산지는 자기들 자체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뭐 1번이나 2번 중에 한 회사랑 매우 비슷할 수도 있는데 색감이 보시면 약간 실제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덜 디테일하게 나온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엄청나게 선명하고 깨끗하게 나오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1번, 2번이랑 좀 다른 특징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 특유의 감성이 있는 그런 디스플레이랄까요? 인치수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체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영상 전보다 크롭으로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일부러 편집을 했습니다. 안 그러면 크기에 압도되는 게 좀 있어서. 자, 4번 영상으로 넘어갈게요. 4번 영상 같은 경우는 눈이 좀 편하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1, 2, 3번에 비해서 조금 색감이나 아니면은 선명도 면에서는 약간은 떨어진 느낌이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되게 자연스러운 느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약간 눈이 쨍하다 이런 말 말고 아, 눈이 편하다 그런 느낌. 색깔 자체는 1, 2, 3번에 비해서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채도가 낮아 보이지만 사실상 실제 눈에 보이는 영상이랑은 크게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기는 해요. 1, 2, 3번이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면이 있었던 거지. 뭐 4번도 영상을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1080에 60프레임이니까 다 보여줄 건 보여주네요. 자, 결과를 공개하겠습니다. 1번은 바로 노트9이고 2번은 V40, 3번이 바로 아이폰 XS Max, 4번이 아이폰 10R입니다. 뭐 정답을 다 알아채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중간중간 힌트를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이 가지고 있는 디스플레이가 보여주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자, 일단 유튜브 어플로 재생을 시켰을 때 노트9, V40, 아이폰 XS Max는 1080 최대 해상도를 지원을 하지만 아이폰 XR 같은 경우는 설정에는 1080을 선택할 수 있으나 실제로 재생되는 건 828p 요 정도로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아이폰 XS 같은 경우는 1125p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실제로 제가 눈에 보는 느낌은 노트9, V40, 10S Max보다 현저히 떨어진다 보단 아, 얘 자체에 약간 특색이 있네 이런 느낌이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이 되게 편안했어요. LCD라서 그런지 눈이 되게 편하고 되게 쨍한 느낌이 없는 그 느낌 있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개인의 호불호가 달린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4기종의 디스플레이 비교를 간단히 해봤는데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추가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리뷰에서 뵙겠습니다. 와이프는 그냥...